I hope he won't suspect a thing. 다 했지? 상자 문 닫기? Well, wait a second. 지금 안 되나? 아, 네! 안 닫혀져! 어? 아, 이게 열리면 어떡해! 야. 야. 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 메텔입니다. 메텔 게임 제목만 들으면은 무슨 게임인지 잘 모르시던데 이거 엄청 유명하게 조회수 많이 나왔었던 그 방탈출 게임입니다. 게임 이름 좀 기억해주세요, 여러분.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엄청 재밌게 봤다고 했던 그 메텔. 다른 분들이 챕터 2를 언제 찍냐고 정말 많이 기대해주셨는데 제가 정말 찍어야 되는 것들이 많이 밀려있어서 못하다가 라기보다 솔직히 무서워서 하기가 싫었어요. 오늘 용기 내서 챕터 2 한번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밀리로. 자, 짧게 넘길게요. 간단하게 얘기하자면은 파티 끝나고 택시 타고 갔는데 집에 다 왔다라고 하고 이제 내렸는데 알고 보니까 숲 한복판인 거야. 택시기사가 갑자기 내려서 머리를 한 대 때렸고 눈을 떠보니까 여기 있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뭐 도입부는 비슷비슷하네요, 그죠? 챕터 1이랑 얼마나 다른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번엔 뭐 케이지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진짜 감옥이네요. 락픽을 먹었어요. 먹어지네, 이게. 이제 이걸로 뭘 따야 되지 않을까? 아무것도 없네요. 그러게요. 이번엔 침대도 주네. 너무 좋다. 여기서 안락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면 되는 거 아닐까? 왜 납치한 거지, 애초에? 아, 근데 문을 따는 곳이 없어. 이쪽도 없고. 여기 바로 앞에 상자가 있는데 이거 열 수도 있나? 잠겨있대요. 락픽을 사용해서. 오! 팔이 닿네? 파일을 얻었어요, 파일. 글깨잖아, 이거. 자를 수 있나? 헉! 열었다. I need to find the way out. 나갈 수 있는 곳을 찾아야 돼. 우리 메텔의 기본 수칙. 열었던 거는 꼭 다시 닫아라. 세숫대야. 어제 계속 파직파직 소리가 들리는데? 뭐지? 핸들이 없대요. 손잡이가 없어서 문을 열 수 없고. 이게 뭘까요? 아무것도 아니네. 하나씩 천천히 살펴봅시다. 어? 이게 뭐지? 블랭크 페이퍼? 이게 뭐예요? 뭔가 비밀문서 같은 거 알아낼 때 쓰는 종이인 것 같아. 다른 곳을 가볼 수밖에 없겠군. 반대편에서 잠겨있대요. 이번엔 방이 좀 많은 듯하네요, 그죠? 딸깍딸깍해도 뭐 불이 변하는 것 같진 않고. 여길 열 수 있네요? 와, 나중에 이거 문 닫고 잠가야 돼. 잘 기억해놔. 화장실이 있네? 어? 이게 이건가? 오케이. 물 나오네? 물이 왜 나오지? 보통 이런 데에서 물 안 나오던데? 비밀번호를 입력할 수 있어요. 안 돼요. 비밀번호를 알아내야 돼요. 하, 이거 틀면 백방 소리 나고 이제 또 찾아올 텐데. 저기까지는 손이 안 닿나 보네요. 아, 근데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 천장을 봐야 돼, 이 게임은. 천장에 은근 얻을 수 있는 게 있더라고. 네, 불 끄고, 문 잠그고, 문 닫고 문 잠그고. 잘 기억해두겠습니다. 한번 틀어볼까요? 불 끄고, 문 닫고, 문 잠그고.
I need to get back to the... I hope he won't suspect a thing. 됐죠? 현한 거 아무것도 없어. 시간 널널해. 저 아무 짓도 안 했어요. 저거 시동이 막 지 멋대로 켜지던데. While he's out, I can sneak a peek into his room. 어? 954. 954라고 적혀 있어요. 그리고 저 방을 몰래 들어갈 수도 있을 거라고 하는데 내가 지금 이거 문 열 수 있나 봐. Well, wait a second. 산타 할아버지 또 오랜만이에요.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My mind's playing tricks on me. 자, 954. 여기에서 여기에 애가 있구나. 이걸 틀어놓고 어그로 끈 다음에 저기 안으로 쓱 들어갈 수 있다 이거지? 와, 심장 쫄리겠는데? 저기 안에서 뭘 해야 되는 건데? 그 짧은 사이에 뭘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 일단 954를 해가지고 이걸 열어봅시다. 똥 마려. 954. Oh yes, baby. Handle. Ooh, yeah. 손잡이를 얻었고요. 불 끄고요. 문 닫고요. 잠그고요. 손잡이 문 꽂아주고요. 열고. 아우엑! 문이 좀 나한테 격하네. 와, 냉장고 성능 봐. 냉동실에 빙하 시대예요? 빙하기네. 지금 보니까 이 얼음을 사용할 수 있나 봐. 상호작용이 되네요. 아이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약간 뭐 이렇게 긁어낼 수 있나 봐요. 나중에. 냉장고 성능 확실하구만. 도시 있는데요. 이거 뭐지? 밟지 말라는 건가 그냥? Put item in. Close the door and press the button. 아, 저기에서 뭘 떼어낸 다음에 여기에다가 넣어서 데워야 되나 봐. 일단 닫아놔. 이거 전선이. 켜진다. 프랭크. 패스워드 쓸 수 있나? 입력 안 돼요. 레버 암을 얻었. 이거 왜 여기에다 다시 놓을 수 있는 거죠? 이것까지 검사하니 이제? 뭐라고 써 있네. 일단은 보류. 비었어, 비었어. 이건 고문 기계잖아. 이런 섬뜩한 게 여기 왜 있는 거지? 이 문은 열쇠로 잠겨 있네요. 락픽으로 열 수 없고. 자, 퓨즈. 잠겨 있네? 묶여 있는 거지, 정확히 말하면. 퓨즈를 챙겼고요. 자, 이제 이걸 닫고. 건드린 거 없지? 닫고 여기로 와서. 아우, 이게 머리를 계속 써야 되니까 진짜. 자, 틀고. 너무 어두워. 아씨, 불도 켜야 돼? 틀고. What's that noise you're making? 불 끄고. 문 잠그고. 문 열고. 기다렸다가. 자. 아우, 심장 쫄려. 챕터 1보다 더 쫄리네, 이게.
문 손잡이 안 빼도 되냐고요? 저거 빠져? 안 빠질 것 같은데. 몰라, 일단 우린 승부를 봐야 돼요. 이미 늦었으니까. 어, 이거. 아, 이거 한 번 걸리면 그냥 바로 게임 오버네. 이번엔 목숨이 없군요. 아, 참고로 이 스테이지는 완성된 스테이지가 아닙니다. 베타 버전이어가지고 엔딩을 볼 수 있을지도 모를 뿐더러 완성도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Holy... What's that noise you're making? 잠깐 들어갔다가 바로 다시 나오자. 아, 뭐가 있는지 빨리빨리 파악을 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자, 빠르게. While he's out, I can sneak a peek into his room. 뭘 해야 되지? 방금 방에서 뭘 할 수 있었을까요? 일단 불을 붙일 수 있었던 것 같고, 자명종이랑 금고 있었어. 그리고 캐비닛이 있었거든? 아, 근데 저기서 뭘 해야 될지 모르겠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뭘 할 수 있냔 말이지. 산타를 화장실에 가둬보자고요? 굉장히 좋은 생각이야. 그러게. 진짜 좋은 생각이다. 문을 닫고 잠그는 거지. 가둬질진 모르겠는데 그래도 시도해볼만한 가치는 있어. 나 왜 시간이... 나 불 켠... 껐냐? 어! 된 거 아니야? 이제 시간 제한인가? 아, 이때 탈출을 해야 되네. 일단 여기부터 쫙 둘러봅시다. 아,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 문 부술 것 같은데 이제? 아, 이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죠? 예. 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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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떻게, 이거 어떻게 벗어나? 어떻게 벗어나요? 안 벗어나죠? 아니, 알겠는데 이거 한번 걸리면 끝나는 거야? 아, 앉아서 펼쳐야 되는구나. 다 했지? 상자 문 닫기? 지금 안 되나? 아, 제발. 아, 네, 안 닫혀져. 어? 아, 이게 열리면 어떡해? 아? 문을 열어버렸네? 당당하게. 내가 했소! 금고 비밀번호가 245? 한번 해볼만한 가치는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숫자나 단서 이런 게 너무 없어가지고 한번 해보자. 2, 4, 5로 할 게 없거든 지금. 레버로 이거 후려쳐볼까? 안 되네. 에? 어? 뭐야? 어? 아, 냉장고에 열쇠가... 그럼 이거 열려? 어?
일단 원상복귀 다 해야돼요. 어, 다 잘 됐군. 좋아. 옆 동네로 왔어. 레버는 작동이 안되고 이거는 못으로 박혀있어서 지금 빼야돼요. 이걸로 안 빠지나? 안 빠지네. 이거 철사로 잘 이용하면 빠질 것 같기도 한데 손으로 못 빼요? 저기 또 뭐가 있네요? 어? 문이... 어우... 어? 방금 뭘 본 거야 나? 안 보이는 잉크를 사고 쓰레기 더미 속으로 던져놨대. 알람을 설정하고 키카드가 금고 안에 있다. 굉장히 중요한 단서들이 막 써있네요. 아, 1편에서 도와달라고 소리쳤던 여자가 얘인가? 아이씨, 대놓고 있었는데 역시나 아이템을 안 주는군. 거리가 안 닿는데요. 저게 뭐예요? 수류탄이에요? 물통이에요? 녹슨 밸브? 이걸 돌려야 되는데 그럼 기름이 필요하겠지? 어? 아! 아! 어디? 어떻게? 어떻게? 자, 노보비를 얻었네요. 아주 좋습니다. 저 어디가? 어떻게 귀신같이 알고 저기까지 갔어? 응? Well, wait a second. Someone was here?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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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Nobody was here. My mind's playing tricks. Okay. 아주 좋아. 다시 자니? 와, 누우면 바로 잠드네. 신기하다. 방금 뭐가 떨어진 거야, 근데? 저기 밖에서 물이 흐르는 소리가 들리네요. 응? 포크를 얻었어요. 포크라 함은 이것을 뽑아낼 수 있다는 이야기. 시저스 가위를 얻어버렸다는 이야기. 자, 아이템이 어느 정도 많이 모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요. 이거 닫혀있어서 열 수가 없어요. 열쇠가 필요한 건가? 일단 키카드가 필요해요. 여길 나가려면 EXIT라고 대놓고 써있군요.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다 한 것 같고, 그러면은 문을 닫은 다음에 이 시저스를 이용해서 여기를 잘라보겠습니다. 잘랐죠? 열었죠? 뭐가 있죠? 조심조심. 증기 소리가 계속 나더라고. 저거 아주 위험해요. 이게 레버를, 아, 아까 뭐야, 하수구 아래쪽에 있는 이거를 빼와야 되네. 뺄 수 있나? 노뽀비로 이걸 건질 수 있나요? 안 돼요. 이게 뭐야? 근데 이 방에서는 현재로서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으니까 문을 닫아두고. 이게 전선이 연결이 되어 있네?
저쪽 건너편에 모든 전선이 다 연결이 돼 있구나. 뭐지? 앉아서 넘어갈 수 있나요? 안 가져져요. 24볼트라고 적혀있군요. 24볼트를 맞춰야 되나 봅니다. 일단 올려볼까? 올려지는 거 자체가 안 되네. 24볼트. 자, 한번 해봅시다. 자, 이거랑 이거 하면 7이죠? 14.6 20.9 24.1인데? 이걸 올리면? 그러면은 이거랑 이걸로 해보자. 13.4 어? 뭐라고? 어? 됐다고? 된 거 아니냐고? 이렇게 가? 세 개를 더 할 수 있냐고요? 아니요, 그냥 올리기만 하면 돼요. 어떻게 해서든 올려서 24를 맞추면 돼요. 2.5랑 3.2만 빼면 된다고? 이렇게, 이렇게? 구랭? 근데 이거 왜 안 움직여져? 아, 머리 아파. 계산기 쓸래, 그냥. 24. 이거 맞는데? 24가 정확하게 나오는데? 하고 이걸 하면 되는데 스팀이 너무 뜨거워요. 지금 노뽀비를 얻었는데 이걸 어디에다가 써야 되는지도 아직 몰라. 일단 할 수 있는 건 다 한 것 같네요. 이제 얼음을 떼어내볼까? 오, 피스 오브 아이스. 아이스 여기다 넣어. 버튼 돌려. 오, 안 들켰다. 들킬 줄 알고 좀 긴장하고 있었는데. Damn. 역시나 열쇠가 있었군요. 그러나 시간은 충분. 이럴 때를 대비해서 모든 것을 다 봤지. 다 했죠? 빨리 와요, 지루해요. 제발. 나 잘했지? 그 내가 저 방에서 뭐 했는지 어떻게 알고 저기를 두리번거리고 있는 거야, 쟤는? 이미 다 보고 있는 거 아니야? 나 농락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열쇠가 어디 열쇠지? 아, 삐소리가 이쪽에 났으니까. 아, 그런 건가? 그러네. 아, 이 열쇠를 어디다가 써야 되지? 납치범 방 안으로 들어가보자고? 아, 저기만큼은 들어가기 싫은데 너무 졸려가지고. 한번 해볼까? 슬쩍 보고만 나오자잉. 따다다다다다다. 타도. 어. 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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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가 맞아? 이렇게니? 이게 맞구나. 여기 안엔 뭐 없나? 어, 뭐야, 양동이를 가져갈 수가 있네? 이제 양동이를 가지고 물을 한번 떠봅시다. 어, 나도 그 생각하고 있었어. 화장실에. 어, 나 아까 물 틀어졌었거든. 그러니까
어, 물 채웠어요. 물 채워지네요. 물 채웠고 이제 이 물을 가지고 저기 밸브 있는 곳으로 갑니다. 여기 근데 이걸 부어주면 그치 수위가 오르고 위험한 방송이 되는 거죠. 엠프티 오일. 오일이 비어있어. 이거 오일통인데 비어있대요. 여기에다 기름을 채워야 되는데 기름은 거기 있어요. 예, 이 방. 이제부터가 진짜다. 후. 후. 와, 진짜 이 숨쉬기가 힘든 게임이다, 이거. 야, what the hell? 자, 준비해. 기름만 쪽 빼오는 거야. Goddamn compressor. While he's out, I can sneak a peek into his room. 됐어? 됐어, 됐어, 됐어. 어? Well, wait a second. Someone was here. 빨리 들어가.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My mind's playing tricks on me. 됐고 이제 레버를 기름칠해서 돌리면 저쪽에 분사가 되고 있던 스팀이 사라질 거란 말입니다. 자, 전류는 맞춘 상태니까요. No power? What the? 뭐야 이 열쇠는. 아, 이 열쇠가 여기 열쇠구나. Fuse, mamma mia. 자,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확실히 1회차를 한 그러니까 1챕터를 해봤기 때문에 좀 빨리빨리 진행이 되는 것 같네요. 근데 레버를 내가 먹었는데 이 레버 어디다 써요? 키도 안 썼는데. 우리 키 썼냐? 이 키 어디 키야? 탈출할 때 쓰는 건가? 그러게, 투명 잉크도 안 썼고. 모르겠어. 아직 더 남아있는 것 같은데. 한번 해봅시다. 아! 아이씨, 자꾸 나 좀 그만 밀어. 다 됐지? 나 뭐 한 거 없잖아, 그지? 저 혹시 엘리베이터 온 건가? 응? Well, wait a second. Someone was here. 저 방까지 들어가지도 않네, 얘는. My mind's playing tricks on me. 보면 알겠지. 엘리베이터면 탈출하면 되는 거고. 하, 탈출을 못하네. 지금 보니까 이게 엘리베이터는 맞는데 엘리베이터 바로 아래가 물이에요. 그러니까 하수도가 지금 가득 차 있어서 저 아래로 내려갈 수가 없어요. 아, 방금 내가 먹은 이 열쇠 어디다 써요? 했는데 그게 그거네. 공구함 열쇠네. 자, ML245 이걸 줄 알았어요. 투명 잉크를 보게 해주는 마법의 물약. 자, 이거를 이제 여기에다가 부으면 7302 이거는 하... 금고 번호일 테니 또 어그로를 끌어야겠네요. 이 정도면은 얘 거의 부처야. 나 같았으면은 가둬놓은 주인공 그냥 접했어.
잘 때마다 자꾸 뭔 소리나. 잠깐만, 나 비밀번호 뭐라고? 7302? 어. 진짜 이 정도면 힌트 알려주려고 들어오는 방탈출 카페 직원 수준. 7302. Come on. 7302. 7302. 왜 안 열? 아 제발 다 했는 왜 안 열려? 자 여기에다가 부으면 5426. 아 숫자가 매번 바뀌네요 이건. 5426. 아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엔딩이 다가오고 있어요. 5426. Crap. What's that noise you're making? I need to lock him up when he's inside the room. 이제 잠가야 된다고 하네. 지금 주인공이 잠가야 된다고 말을 하네요. 이제 잠그고 탈출해야 된다고. 5426. Goddamn compressor. Come on. Come on. 손. 5426. Oh, the goddamn door! Fuck you! I need to get out of here before he breaks in.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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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탈출하자! 탈출하자! Come on, think faster. 뭐야? 이게 끝이 아니었어? 어, 밖으로! 아, you run away from a maniac. 탈출했어요. 아, 깜짝 놀랐다. 야, 순간적으로 뇌가 탁 멈추면서 뭐야, 이거 문이 하나가 더 잠겨있어 했는데 탈출에 성공을 했네요. 아, 아주 재밌었습니다. 이게 베타 버전이어서 약간 원보다는 튼실하다는 느낌은 받지 못했는데 그래도 진짜 너무 재밌었어요, 그죠? 이 베타라고 써있죠. 빨리 다른 스테이지들도 다 다듬고 2 스테이지도 완벽하게 출시가 됐으면 좋겠네요. 메텔은 이게 전부 답니다. 아직까지는 개발 과정에 있어서 그래도 뭐 충분히 즐겼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어, 재밌었습니다. 메텔이었습니다. 녹화 종료.